자, 떠나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떠나봅시다의 진행자 사공유입니다. 10월 초순, 추석 연휴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네요. 여러분은 고향을 다녀오면서 시골길에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쉬운 고향길을 생각하면서 김상희 씨의 노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모스 반대반대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고 마음까지 조조하여라. 방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와우, 노래말처럼 코스모스 향기가 여기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누가 뭐래도 자칭 들꽃사진 작가 노미애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탈북자에게 관심이 많은 하경임입니다. 오. 예, 저는 항시 지금이 소중한다고 외치는 지금이 소중해의 장남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줌마들이 궁금한 아줌마들을 위한 아줌마들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갈 서정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소개 못했어요. 네, 옆에를 빼먹어. 네, 저는 목소리에 관심이 많은 김인희입니다. 와, 역시 아주 멋지게 자기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아, 이 참 아주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자, 그럼 지금까지 지난 기간 떠났던 여행에 대한 재미나는 이야기를 보따리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경 씨, 최근에 어디 뭐 다녀오신 데가 있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최근, 네네. 최근은 네네. 아니고요. 네네. 아, 7월 하순경에 여름이었죠. 탈북자들과 함께 2박 3일 국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탈북자들과. 네네. 아, 어디를 갔냐면요. 네. 예, 남도 여행을 했거든요. 2박 3일 동안 여러 곳을 다녔어요. 네.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간 것이 나간읍성인데요. 네. 나간읍성에 가서 해설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 탈북자들이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듣더라고요. 네. 또 일부 탈북자들이 한 10명쯤 갔어요. 아하. 근데 이제 거기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드라마 그 죄인들이 그 네네. 곤장 맞는 것처럼 나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곤장 치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고 또 어쩐 탈북자들은 또 근해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여인네들이 근해를 타기도 하고 네. 그 근해 튼 모습을 또 이렇게 담 너머로 빼꼼히 내다보는 그 청년 탈북자가 있었어요. 네. 그 인상이 네. 인상 깊어가지고 내가 사진으로 찍기도 했는데 네. 그런 점이 있었고요. 아하. 그다음에 또 이제 순천만으로 갔는데요. 순천만. 네네. 네. 뭐 아시다시피 세계 5대 그 연안 네네. 숲지라고 하죠. 네네. 굉장히 드넓은 자 갯벌과 네네. 갈대 숲이 많은데요. 네. 근데 우리를 반기는 것은 갈대가 아니었어요. 오. 네. 그 가을에 가야 갈대가 맞아요. 이렇게. 서걱서걱하면서나 우리를 반길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 무더운 햇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가면 네. 뭘 보죠? 그렇죠. 굉장히 더웠어요. 아. 근데 조그마한 녀석이 우리 기다리는 녀석이 있더라고요. 아. 그 뭐예요? 나 안다. 뭘까요? 안다. 나 안다.
선생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뭐. 짱뚱어? 짱뚱? 짱뚱어기도 어, 하지만 유명하지? 짱뚱어도 네. 있지만은 네. 어, 짱뚱어는 별로 못 보고요. 아. 참개. 참개. 참개 뛰어가는 거. 예예. 예. 아, 옆으로 기어가는 참개. 아. 네. 아, 많았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꼬맹이들도 가고 그랬는데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네네. 머리를 막 네. 다리 밑으로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 높이 아. 쳐들고 아. 그걸 막 잡으려고. 대다 보면서 네네. 막 잡으려고 네. 하는 모습들이 네네. 너무 우스웠어요. 아. 네. 아. 그런 모습을 신나셨겠다. 네. 제가 막 사진을 네. 찍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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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들이라서 네. 신기하고 이게 그 북에서는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아, 사실 압록강 가면 그런 개들이 있는 있어가지고 아. 예전에 제가 그쪽 북중 접경 지역 갔을 때 그 아. 개를 우리가 샀거든요. 아. 사가지고 예, 예 가지고 와서 쪄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나 네. 그런 것들이 없겠죠. 네, 그럴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렇구나. 너무 재밌었 먹고 살기 바빠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참 네. 그런 것이 있었고 이제 네. 거기서 근데 이제 그 갈대 숲을 보려면은 지금 11월 초순에 아. 갈대 축제가 해요. 갈대 아. 축제. 예, 예. 네. 혹시 남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예. 네. 그때 맞춰서 아. 가면 11월 달. 예, 예. 멋있는 네. 갈대 숲을 마침.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거기서 굉장히 멋진 풍경을 본 게 아무튼 근데 잘 모르겠어요. 11월이었는지 네. 10월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는 정말 네. 노을이 너무 예뻤어요. 아. 예, 예. 노을 멋있지 네, 노을 멋있어요. 정말이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철새들이 네. 겨울에는 또 겨울에 순천만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순천, 네. 순천만, 네. 순천만. 조류 사진 작가들이 뭐 그렇죠. 겨울에 모여서 네. 사진 찍으려고 작가들 많이 모이는 네. 거죠. 움직이는 네. 많이 가죠. 곳이기도 한답니다. 아, 예. 갈대밭에 그 철새 네. 날아다니는 철새 상상만 해도 정말 어? 그 와. 풍경이 머리에 착. 그려지네요. 와. 그러니까, 역시 이 가을에 네. 아 낭만적이네. 그리고 아.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이북에 순천만 같이 이렇게 넓은 그 갯벌이 있는 데가 드무니까 네. 탈북자들이 조금 그러겠네요. 네, 신기해하고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간 곳이 이제 돌산으로 갔어요. 돌산. 여수 돌산. 아, 네네. 돌산 갓 유명한데. 돌산 갓으로 유명하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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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갓 김치. 네. 네, 돌산 공원에 가서 그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어, 네, 해상 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 맞아. 네, 저희 나라도 네. 최초로 생겼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그 홍콩이나 네네. 싱가포르 가면은 타보셨죠? 그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어, 아시아로 네. 제가 듣기로는 아시아로 네 번째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아, 우리나라 네. 대단해요. 돌산 대단해요, 정말. 맞아. 그 이제 바다일을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오동도 입구 오동도 대교 쪽에서 내려가지고요. 오동도를 걸어서 가서. 오동도를 한 바퀴를 돌고, 예, 그러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걸어가면서 거기 뭐 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기도 좋고 참 좋았어요. 둘레길처럼 이렇게 길 걸을 예, 수 있게 예. 조성이 다 돼 있나 보죠. 그렇죠. 예. 아, 그몇 명이나 간 거예요? 와, 가야 되겠다. 저희가 간 것이 탈북자가 10명이고 네. 저희가 16명이 가지고 26명 갔어요. 버스 대절이 갖고 갔거든요. 네네. 아,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오동도를 네. 네. 제가 저녁 때 데이트했던 곳이어서 추억이 어린 사연이 있는 네. 곳이네요. 네. 새삼스럽더라고요. 네. 그랬겠죠? 네. 근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색이 저렇게 빨개지면 안 돼. 아, 참. 그리고 이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수 애양원에 애양원. 네, 갔었어요. 네. 자, 애양원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시는 그 손양원 목사님, 예예, 네, 그 유적지가 있죠. 네. 네. 순교 기념관도 가보고 또 이제 추모 상징탑을 보고 왔는데요. 네.
그날 아침 애양울이 하룻밤 잤어요. 그다음에 네.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비가 네. 왔어요. 아, 비가 왔죠. 네, 비가 와가지고 그 많은 것은 둘러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순교관에 가서 네. 여러 가지 사진도 보고 자 그러면서 제 자신도 반성을 좀 하고 제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없지만 또 특히 가지지 못한 것이 또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좀 반성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네. 특히 이제 손양 목사님 그 한센병 환자들과 예, 오랜 시간을 가족처럼 네. 이렇게 돌보면서 네.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많은 그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좋은 여행이었어요. 뜻깊은 여행을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완도를 갔는데요. 오, 완도. 완도. 완도 하면은 장보고 생각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장보고 하면은 예. 뭐가 생각납니까? 우린 장보고 따그면은 해상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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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상무역왕. 네. 청해진. 네. 미역. 예, 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네. 가시마. 전복. 근데요, 탈북자들한테, 탈북자, 작년에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같이 이제 주무시고 많은 얘기를 나눴던 분인데 나, 저희 또래예요. 이야기가 잘 통했겠네요. 네, 그랬는데 다음에는 어느 곳에 갈 거냐 그래서 장보고 간다 그랬더니 거기 가면 물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장바운 데 들어. 예, 예. 그러니까 꼭 장보고를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탈북자는 그러면 장보고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네. 한바탕 웃었는데요. 장바운 데. 예, 예. 네. 웃음 뒤에 좀 씁쓸함이 남더라고요. 네, 우리가 예, 예,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 역사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그러겠네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명사심리 가서 예, 고대 수련관에서 예. 1박을 하고 네. 예,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해남 땅끝 마을 진짜 많이 다녔죠. 많이 땅끝 마을 네. 몇 박을 그렇게 2박 3일을 그렇게 다녔어요. 2박 3일 동안 와 네, 예. 강행군이었겠다. 강행군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탈북자들이나 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좀 힘들었죠. 그러셨구나. 예, 네, 해남 땅끝 마을 가고 강진에 가서 또 다산 정약용 쌤 그 유배지 네. 네, 거기 또 들려서 네. 네, 여러 가지를 보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성 녹차밭을 갔어요. 많이도 사는 녹차밭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면서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 탈북자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버스에서 돌아오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여러 곳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곳이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한 몇 명이 주저없이 보성 녹차밭을 들먹이더라고요. 네. 장관이었겠죠. 네, 예. 굉장히 예, 멋있었다고 예, 그렇게들 말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아주 탈북자 여러 곳을 다녔죠. 아, 참 탈북자 같이 그렇게 이 대한민국 좋은 구경을 이렇게 같이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또 노미 씨 다른 또 의미 있는 또 여행을 또 다녀오셨죠? 예, 네네. 저는 네네. 요즘 매주 그 전국 방방곡곡으로 꽃탐사, 꽃출사, 꽃을 들꽃을 네. 탐사하고 그리고 네네. 꽃사진을 찍는 네네. 그런 여행을 하는데요. 네네. 지난주에는 강원도 양구와 인제에 걸쳐 있는 대암산에 다녀왔어요. 대암산. 네. 예, 대암산에 들어갈 때는 거기가 저기 그 군사 시설이 있어서. 선생님, 네. 대암사 절이 아니고 산. 예, 산.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대암, 이제 사로 절로 들어서. 예, 대암산에 갔었는데 거기는 군사 기밀 뭐 군사 보고였나봐요. 보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양구에다가 사전에 네. 인터넷 신청을 하고 그리고 서약서까지 써야 돼요. 네. 와,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 네. 가서 네. 뭐 군사 기밀 사진을 안 찍는다. 그리고 거기는 군사 기밀뿐만이 아니라 네. 천연 기념물들이 네. 많아요. 네.
예. 거기 뭐 특히 뭐 사냥도 있기도 하지만 식물로서 또 굉장히 희귀한 식물들이 있는데 예. 그건 왜냐하면 이탄층 어렵죠. 이탄층이 있는 그 늪이 있어요. 뭐 많은데 하나가 이제 용늪, 그다음에 작은 용늪, 아기 용늪, 늪. 예. 그지 작은 용늪, 아기 용늪 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조금 크기가 다르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있어요. 저는 그 이탄층이라는 그렇죠. 조금 생소하죠. 예. 네. 네. 이제 식물들이 오래되면 그게 썩잖아요. 네네. 근데 썩는 게 쌓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쌓이는 게 늪 속에 쌓여서 그러니까 늪은 물이 더 많은 거고 이탄층은 거기에 늪 속에 다시 식물들이 쌓여가지고 약간의 그 지층처럼 되고 그러니까 늪하고 조금 이게 그 덜 물이 그러니까 많은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그쵸. 아주 물 물도 네. 아니고 네. 이제 육지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아. 그러다 보니까 희귀한 이탄층. 식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희귀한 네. 식물이 많게 다 잔뜩 기대를 하고 네. 갔어요. 네. 근데 지금이 10월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식물들이 잎이 마르고 시들고 열매는 떨어지고 아이고, 그래서 아. 열매만 네. 주로 보고 네. 그리고선 돌아왔어요. 네. 어느 계절이 제일 좋아요? 그 사실은 거기 가기 전에는 그 여름에 갔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네. 이제 신고하는 줄을 모르고 아. 예, 신고를 안 하는 곳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가봐야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꽃 출사라기보다는 꽃 탐사가 주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한 결과 아 역시 5월 말 정도가 많지 않을까. 5월이 가장 녹음이 5월 말 네. 6월 네. 그때 한창 거기는 벌써 다 단풍이에요. 예, 그쪽으로 가죠. 양구하고 인제 높은 쪽이고 쪽이라서 예, 예, 추위가 빨리 올 예, 그러니까 예. 여기보다는 조금 봄이 네. 늦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풍 예. 즐기고 오셨네요. 단풍을 즐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남은 열매들 좀 즐기고 그러고 네. 왔죠.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요 오늘 제 손 좀 보세요. 왜요? 조금 보이시나요? 어, 예. 여기, 네. 여기가 빨갛죠? 예. 저기 카메라 있는데 네. 얘가 빨갛고 네. 여기는 더 부었어요. 네. 왜요? 네, 꽃을 찍는데 네. 머리 쏘았나? 네, 저기 누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거기는 저기 그 뱀들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에이, 뭐 옆에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찍어야지 하면서 손을 바닥에다 놓고 뒤로 가는데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제 여기 손을 갖다 꽉 깨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사진은 찍고 있는 중이고 바람은 그때 멈췄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서는 셔터를 싹 눌렀어요. 그리고 다 찍고 와서 보니까 아프기만 하지 뭐 뻘겋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점점 부어오르는 거예요. 어머나 진짜 빨갛네. 네.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근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네. 와인 파티가 있었거든요. 와인을 먹을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여기가 너무 부어오르니까 병원에 가서 네. 저 오늘 와인 먹어야지 되는데 먹어야지 되나요? 했더니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유혹을 못 물리치고 딱 한 모금 먹었는데 또 부어오르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 그게 독이 들어갔는데 퍼져서 그 확 술 먹어 퍼지잖아요. 그 뱀에 물린 거 맞아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무섭지. 그러니까 벌 쏘였나 보다. 그쵸. 근데 오늘 이 여행에는 와인도 필요가 없는 얘기고 이 여행 꽃 탐사하고 꽃출사 갈 때는 이제 주로 저는 꽃동아리 사람들이랑 다녀요. 네. 네 근데 아주 연령층이 너무 다양해요. 아. 제일 많으신 분이 76살. 제일 어리신 분이 37살까지도 오신 적이 있는데 이제 37살들은 진짜 저희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려고 해서 따로 동호회가 있고 또 이제 주로 50대 예, 초반까지 해서 같이 다니셔요. 근데 거기에 또 연령층만 다양한 게 아니라 직업도 다양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76인 분이시는 이제 뭐 완전 백수층이시고 저는 주부고 예, 그다음에 뭐 교수
거기 신부님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예, 그런데 오로지 꽃에 대한 취미, 예, 그거 하나로 예, 같이 다니시다 보니까 얘기가 무궁무진 많고 네. 성격들도 다양하고 네. 근데 어쩜 이렇게 취미 하나로 하나가 그렇죠. 돼서 똘똘 뭉쳐서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예, 예. 예. 굉장히 공감대가 신기합니다.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 묶음이 예, 되는 거죠. 예. 예. 부산 갈 때는 아마 6시간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얘기가 끝이 없어요. 다 꽃 얘기하다 보면. 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꽃 예. 얘기가 끝이 없겠구나. 예. 안 늙으시겠어요. 예. 그 팀은. 저 안 늙었나요? 네. 꽃처럼 안 늙었어요. 항상 웃으실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예. 그 비행기를 한번 또 타고 오셨다는 이야기. 그 자랑 할 건데 그거 전 얘기 다 못하는데. 예. 아 진짜 중국 다녀오셨죠. 요 순간에 그 이야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네, 근데 네. 실은 네, 예, 예.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갔어요. 아. 근데 이제 하루는 가느라고 수속 받느라고 하루가 다 갔는지 얘기해야지. 어디로? 저 중국 청도 간다 그래서 아, 중국 청도. 네, 청도 대한민국 청도. 경상북도 청도가 아니고 중국 청도 중국 청도 아, 네. 네. 하루 걸려서 아침에 9시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2시 반 비행기를 탔는데 네. 11시에 만나가지고 수속 밟는데 몇 시간 거기서 네, 없애버리고 그렇죠. 거기 가서 잠밖에 안 잤어요. 네. 그러니까 수속 밟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구경 가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월케 언니가 서둘러서 간 건데 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네. 그 수속 밟는 거 뭐 여권 뭐 챙기는 게 네, 많더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남편 보고 하라 그러고 나는 네. 그날 필요한 옷만 옷까지만 싸가지고 준비해서 따라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것조차 물어보지도 않고 청도 간다길래 그 내 마음속으로 상상하기를 왜 바위 막 길다란 길쭉길쭉한 바위 있잖아요. 그럼 바위에 바위에 또 그 나무가 막 멋있게 난 나무 있잖아. 그것만 상상하고 간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세상이 아닌데요. 어 가보니까 그 다음 날은 내가 따라간 곳이 뭐냐면 한중일 산업 박람회를 따라갔어요. 박람회를 갔다죠. 박람회. 어. 그래가지고 박람회장을 구경했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나라가 같이 어울려서 했다는 그 뜻이 있는 거고. 아, 누가 그거를 뭐 주최를 했나요? 뭘 어떻게 해서 거기를 또 가셨어요? 우리 올케 친정 동생이 전북 살리기 전북 산업 그 경제 살리기 그거를 추진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네. 뭐 치즈니 무슨 여기서 나는 생산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아보려고 이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갔어. 나는 네. 구경한다는 생각만 하고. 아 그러니까는 형제분들하고 패키지를 가신 게 아니라 형제끼리 아, 따라갔는데 자유여행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서 한 차가 오면서 우리를 껴준 거야. 우리 전라도니까. 근데 난 뭘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좀 아이 뭐 형제끼리 다니는 거 좋아하셨으니까 몇 분 몇 분이 같이 가셨어요? 우리 이번에는 많이 못 가고 네 팀만 갔어요. 네 팀만. 네 팀만 여덟 명 따라갔는데 여덟 명? 여덟 명. 아, 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기대하고 갔던 그 이제 관광을 해야 되겠다고 멋있는 그 상상만 했던 거는 하도 못 보고 산업 박람회 하루 갔다 오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그 산업 박람회 말고 네. 또 거기서도 물건 파는 데가 있는데 우리 농학 그 남원 시집 무용단들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막 사물놀이를 하는데 와 거기서 우리 집에서 여기서 들어도 왜 흥겹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듣는데 어깨춤에 덜썩 서서 나가지고 그렇지. 내가 나가서 출입 뻔했어. 막 끌어내는데 장남진 씨의 흥 있잖아요. 끌어내는데 알죠? 앉아서 그냥 앉아서 덩덩 춤을 췄어 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거기서 구경한다는 게 저 중요하잖아요. 네. 구경 이제 그 다음 날 기산을 간다 그래서 아 여기는 가면 이제 뭐가 있겠다. 혹 갔는데 거기는 층계로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끝까지 한 30분 걸어가서 밥을 먹고 중국턱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네. 마지막 30분을 또 걸어 올라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역시 사원이에요. 중국에 멋있는 맞아. 집들 있잖아요. 울긋불긋 해가지고 그런 사원이더라고. 기산 그래서 네. 기이한 산을 상상하고 갔는데 산인 줄 아셨네. 그것도 못 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집에 네. 저기 호텔 하나 정해놓고 네. 하루는 이 호텔에서 거기서 계속 숙식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참 밥도 잘해주고
호텔을 엄청 큰 호텔을 또 이제 네. 한 사람한테 하나씩을 분양을 해주더라고. 근데 네. 그 필요 한 사람한테? 응. 근데 엄청 커요. 네. 근데 그거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 반납을 하고 하나씩 썼어요. 네. 두 사람이 하나씩 썼는데 네. 이제 그날 또 우리 형제간들이 다 모여서 그 방에서 또 네. 웃고 떠들고 한 잔씩 네. 하면서 추억담 얘기하고 또 이러쿵저러쿵 섭섭했던 거 좋았던 네. 거 다 얘기하고 네. 그런 것이 좋았었어요. 근데 네. 그 멋있는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네. 그 관광은 못 보고 네. 거기서 만약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두 시간을 또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가도 거기는 산이 없어. 맞아요. 중국 그래요. 예. 산도 평지, 없고 평지. 가로수 길 걷다 보면은 그 옆에는 전부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랬고 그 다음 날 이제 3일째 된 날 또 이제 한번 또 습지를 간다 그래서 아 중국의 습지니까 그래도 우리 순천만보다는 크고 좋겠지 또 굉장한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코끼리 차 같이 왜 앞뒤 없는 차 있잖아요. 네. 터진 차. 거기 차 타를 타고 한 시간을 돌아 도는데 숲속만 그냥 다닌 것 뿐이지 그냥 나지막한 어떤 데 보면 이제 연꽃 같은 거 연 그 네. 저수지 조금 있고 강 하나 있고 그런 것만 보고 그냥 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일 좋았던 거는 새벽장이 있더라고. 아침에 새벽장. 그 사람들 아침 식장 불안하다. 그 사람들 밥을 잘 안 해 먹는데요.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어떤 데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어떤 데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그런 데가 있다는데 여기는 중류층 정도 사는 것 같아. 근데 거기 사는 모습이 우리가 60년대 60년대의 읍에 우리 시골은 말고 읍내라는데 그런 데 갈 정도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조금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물이 괴서 그런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생 닭을 나와 갖고 나와서 팔질 않나 사과 같은 것도 그냥 주먹만 하는 사과인데 막 울긋불긋 그 어떻게 우리는 계량종 막 이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토종 금방 따갖고 온 그런 걸 갖다 팔더라고. 그러니까 자연산 그대로 갖다 파는데 아침 새벽에 이렇게 장을 받아놓고 직장을 가는지 5시 좀 넘으면 장이 서가지고 우리가 6시쯤 나가면 장이 한창이에요. 그러면 벌써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벌써 문 닫아. 다 걷어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를 못 잡으면 못 사는 거야. 근데 아침마다 그 시장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에 어디서 만나 해서 쉐 그래갖고 다 만나서 이제 같이 가서 사는데 거기는 이제 참깨, 참깨가 좋고 또 그 대추, 대추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엄청 크고 다 대추가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서 장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저 왜 연밥이란가? 연밥밥. 그 밤 조그마한 거 까놓은 거 같은 거. 그것도 이제 특이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사보고 이제 뭐 석이버섯 이런 거 좀 싸더라고. 몇 가지 이제 좀 그런 것만 좀 사가지고 왔지. 그 장 보는 재미가 재밌었지. 중국 가서 보는 건 싫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니 아까 녹화 전에 저희한테 왜 그 깨 선물해 주신 게 거기서 온 거죠? 네. 너무 냄새도 고소하고 깨는 좋아요. 기름 짠다고 한 말을 사왔는데 그거 사다가 아 기름 짜서 내가 이제 다 먹으면 뭐해 싶어서 그거를 다 만 원 주고 시장에 가서 볶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조금씩 나눠드렸어요. 선발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여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가 준 거고. 근데 뭐 재미도 없고 본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은 상당히 재미있게 많이 하셨어요. 그랬어요? 여행은 즐거운 거니까. 아주 보니까 참 여행은 누구와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그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 이제 장가계 원가계 같이 거대한 그런 참 바위나 그런 나무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참 다음에는 멋있는 여행 한 번 더 가시기를 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 주셔서. 자, 또 이와 유사하게 또 보니까 또 중국 하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또 가셨다 오신 분이 또 있으시죠? 아, 네. 예, 예. 또 서정혜 씨께서 한번 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아, 저는 작년에 그 친목 회원들하고 같이 대만을 갔다 왔어요. 대만. 네. 근데 그 대만을 여러분들은 태국하고 타이완하고 대만하고 구별이 되세요?
그죠. 잘 몰라요. 잘 나는. 되세요? 그죠.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네. 뭐 태국이 뭐 왜 대만이라고 타이완이라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말하나 좀 헷갈렸는데 네. 예 이제 그 가서 보고 알았어요. 대만이라는 데가 네. 우리나라 이제 네. 선생님 잘 모르신다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대만은 한문이고요. 네. 타이완은 저기 영어예요. 네. 아~ 네, 같은 나라고. 네. 네, 서정혜 씨. 다른 네, 네, 예, 마이크를 이렇게 좀. 아, 네. 네. 마이크 예. 보고. 아, 예. 그래. 아, 옆에 아름다운 분이 갖고 계셔. 고개가 쭉 돌아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 그런데 신기한 게 대만하고 네, 네. 중국하고 네. 그 대만이 장개석이가 중국에서 이렇게 떨어져 네.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대만을 세웠잖아요. 근데 네. 되게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요. 특히 네. 중국 사람들이 대만인들을 네. 미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네. 싫어한대요. 네. 에이, 물어보면 저기 중국은 모태똥, 모태똥의 반대는 대만. 장께서 네. 대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달리 대만 사람 많이 가져왔죠. 응. 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중국 사람들은 대만 사람 되게 미워한다고 네. 그 정도만 알고 네. 예, 알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만이 되게 대만 되게 큰 나라 대국이로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평수가 뭐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크겠거니 근데 아니? 사실은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네. 네. 저 면접을 작은 제가 나라들 평가할 때 우리도 대한민국 가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얼마나 넓은 나라인가고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210 제곱킬로인데 네. 대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일까요? 6만? 6만? 아, 예, 1분의 되게, 1? 3분의 예, 3만 5천밖에 안 돼요. 아, 3만 5,98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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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길다래가지고 그렇죠, 비행기 타고 길죠. 위에서 보니까 예. 고구마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되게 조그만 섬나라. 예. 그래서 아, 신기하다. 대만이 되게 조그만 나라구나. 근데 이렇게 유명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네. 대만을 가고 있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예, 갔는데요. 네. 대만이라는 곳이 이제 네.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역사를 네. 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네. 그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잠깐 네. 봤는데 네. 장개석이가 그 마오쩌둥한테 쫓겨난 거더라고요, 결국은. 네, 네, 쫓겨나가지고 네, 나라를 네, 세웠는데, 네, 네. 지금도 그 대만이라는 국가가 자기 나라 명칭을 못 쓴다고 하네요. 네. 아, 그래. 국제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네. 그래서 차이나스 타이완이라는 네, 네. 말이 꼭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쓴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일본한테 많이 36년 동안 네.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는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고 공통점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그 일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건물 건축물 많이 세웠는데 네. 다 그걸 부셨잖아요. 네. 그 흔적을 없애려고. 근데 거기는 고스란히 다 남아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일본에 대한 그 우호적인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대만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네. 우리는 굉장히 적개심이 많은데 네. 비해서 거기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맞아요. 없으니까 그걸 그냥 버젓이 두고 보겠죠. 네. 네. 그래서 군데군데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을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아, 거기는. 네. 그 타이완에도 먼저 원주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겠죠. 장개석이 와서 자기네 지배하게 돼버린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미움이 반으로 나눴다고 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것도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방송 개인적인 지금 네.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아니, 개인적인 사견님을 밝혀드립니다. 역사 속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역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하고 네, 이게 네. 수교를 맺게 된 것도 제가 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네. 1948년 12월 달에 네. 아니, 8월 12월에 첫 수교를 맺었는데 네. 92년 8월까지 네. 약 44년 동안 국제관계를 유지를 네.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 수교가 이제 단절된 네. 상태고, 네. 네. 근데 이제 네. 거기서 제가 가서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그 나라가 그 조그마한 네. 나라가 전부 다 옥으로 다 뭉쳐져 있는지 네. 오는 가는 데마다 네. 옥이 네. 옥공예가 네. 엄청 유명했어요. 오, 그리고 예, 옥공예 전시장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네.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그 규모가 네. 그리고 옥이 어쩜 그렇게 예뻐요, 색깔이. 그 칼라가 네. 정말 다양한 칼라로 네. 써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그냥 하나 슬쩍 집어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고 네. 너무 비싸요. 고가예요. 네. 아, 거기는 그 예쁘게 항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때 몇십 불이다 하더라.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값 중간층 그렇죠. 아파트값 한 채 값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이 가격도 만만치 않아. 누가 이런 것들을 네. 사나 하는 정도로 네. 근데 거기 사람들 그게 생활 수단인 것 같아요. 그 기술을 갖고 네. 예. 출근해서 네. 먹고 사는 것들이 네. 이제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옥공예가. 네. 네.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차들이 많지 않아요. 네. 오토바이가 되게 많아요. 오토바이가 가는 데마다 공간이 네. 좀씩 있으면 네. 쫙 오토바이가 진열이 돼 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오토바이가. 그런데 그게 저도 다녀왔는데 네. 그 매연이 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연이 굉장하던데. 매연도 시내. 매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내가 공기가 좀 탁했죠. 네. 탁하고 어두웠어요. 어두워요. 예, 회색빛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건물들이 페인트칠을 안 해서 그러나 습도가 많아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떤 건물이나 다 회색 건물들이더라고요. 막지를 않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특이했고요. 우리나라하고 달랐고. 네. 또 이제 딱 한 군데 이제 제가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나라가 65 예, 그 저기 6 63 빌딩이 네, 네. 가장 현재까지는 높죠? 더 높은 건물 있나요? 지금 현재. 오, 저기 롯데 어디? 롯데. 잠실 롯데가 올라왔구나. 아, 그게 몇 층이에요? 네, 네. 그게 100 101층. 102층인가요? 101층. 아니, 내가 알기에는 120몇 124층인가 그렇게. 아, 그런가요? 어, 그렇게 올라갔어요? 123층이래요. 오, 123층. 나는 그거 건축한다는 말 만들었지 완공됐다는 네. 얘기 못 들었다. 아직 완공 안 됐어요? 아. 예. 다 됐는데 올라가지만 못하는 거예요. 설계는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멈춰 종사가 아, 멈췄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저 그 동탄 쪽에 보면 메타폴리스가 66층짜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63층 63보다는 높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은 63 빌딩 저는 그렇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그때 맞아. 여행 갈 때마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2층 건물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 아, 거기 이제 그 코스로 이렇게 이제 다 가는 곳인가 봐요. 거기 가 보니까. 그 이제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네. 이제 몰려 다니는 코스로 네. 거기가 그 가야 되는 것인데 네. 100 102층? 아, 우리나라 63빌딩보다 네. 거의 배가 높네. 네. 이제 그러면서 갔는데 그게 이제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 그 나라가 지진이 네. 지진지들아 지진이 네. 잘 난대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건물을 네. 이렇게 안정되게 지어 놨을까 네. 싶었는데 역시나 한 그 건물 중앙에 어마어마하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게 몇 톤인지를. 큰 추가 가운데 매달려 있어요. 그 추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흔들릴 때마다 그 추가 중심을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산도 막 찍고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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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예,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정말 네. 그 우리나라하고 다른 왠지 좀 닮은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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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그 네. 외국 여행은 한 번씩 갔다 오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애국심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서 근데 3박 4일로 네. 갔다 짧게 갔다 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곳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야, 역시 우리 서정혜 씨 그 역사 전문가 연구를 많이 한 만큼 대만 역사 공부도 하고 지리 공부도 하고 아, 아주 이제 유익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었어요. 그래서요. 네. 아, 대단히 해외여행은 네, 우리 전문도 좀 넓혀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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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근데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가 그 네. 작은 나라지만은 네. 그 50년대 60년대는 세계 그 안전보장 이사회 아, 예, 맞아요. 그 다섯 그 나라에 속하다가 결국 이제 중국한테 뺏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국교가 단절되면서 네. 한국하고도 상당히 대만 사람이 네.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아직 좋지 않다는 사실을. 근데 대만 장개석이가 우리 그 저기 네. 우리를 도왔다는데 우리 저기 도왔죠. 6.25 때요. 연합국으로서 우리나라 독립을 도왔다고 네네. 하던데. 그랬는데 이제 국교를 단절하니까. 그러니까 92년 이후로 한동안 진짜 안 좋았죠. 네. 그래서 한동안 정말 왕래도 없었고 뭐 네. 아주 적국처럼 네, 아마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예. 그리고 대만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태풍이 많이 이제 피해가 많죠. 네, 섬나라. 아열대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감정이 아직까지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행들은 되게 많이 네?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대만이 그 구경할 게 또 많지 않습니까? 네. 많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네. 완화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교류가 네. 교류 네. 여행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이 풀어지는 단계고. 네. 아, 맞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만 같은 그 힘이 없으면 이제 뺏기게 되거든요. 우리도 남과 북이 갈려진 상태지만 그건 나중에 네. 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네. 하고. 네.
또 이제 또 아주 또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주 끝까지 좀 잘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요. 또 네, 마지막으로 좀, 그렇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장식해 주신 목소리 관심이 많으신 우리 김민식 씨. 아니 저는 저도 네. 7월 말 정도에 몽골을 다녀왔는데요. 금년이요? 네. 네. 저는 몽골을 정말 다녀오고 싶었어요. 네. 예전에부터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마침 선교 여행으로 몽골을 간다는 소식을 접해가지고 저는 어디 가기 전에 사실 선생님처럼 그렇게 네. 이렇게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훑어보고 아, 더 이제 가고 싶었죠. 징기스칸도 생각이 네. 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갔는데 정말 그 몽골은 예전의 몽골이죠. 지금은 진짜 몽골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참 이게 좀 척박하죠. 근데 거기가 300만 정도가 된대요. 총 인구가.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넓긴 한데 150만이 울란바타르라는 수도 안에 다 모여 산대요. 150만 명 이렇게 모여 산대요. 예, 2분의 1이 그 수도 안에 모여 사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죠 어디나. 근데 좋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중심가에 살고 그 이외에는 약간 분지처럼 생긴 그 수도 지역에서 바깥으로 약간 산처럼 생긴 우리 예전에 왜 그 서울 사리에서 그 학구방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뭐 게르도 짓고 뭐 뚝딱뚝딱 만들어진 집들, 허술한 집들. 네. 겨울엔 너무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집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간 것은 교회에서 선교 여행이니만큼 좀 이렇게 열악한 곳을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하긴 했지만 저희들의 방문한 곳은 어떤 곳도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지원을 나라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고아원을 지은 데를 갔어요. 근데 고아원 지은 데를 갔는데 건물이 3층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특히 그 애들의 그 얼굴을 보면은 얘네들이 정말 행복한지 안 한지 알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토실토실하고 말도 아주 잘하고. 근데 그냥 다른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갔었는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그곳 애들도 말을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고아원 애들이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교육도 잘 되고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운영은 그러면 한국인이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선교사님이 운영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분이 거기에서 13년을 살았는데 그 고아원을 이제 정착이 돼서 현지인들한테 넘기고 자기는 더 열악한 라오스로 갈 거다 하는 얘기를 해요. 아, 훌륭하신 분이네. 진짜 훌륭하신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고아원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고아원이 아니었대요. 그렇죠. 처음에 이분이 그쪽으로 갈 때는 그 몽골 지역이라는 데가 약간 결혼 전에 성문화가 조금 문란하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마음 개방되어져. 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중성입니다. 근데 그 관계로 미혼모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미혼모 사역을 위해서 그분이 거기 가서 그 미혼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미혼모들이 애를 낳으면 애를 놔두고 그렇게 가버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애들을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그 고아원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고아원으로 그게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그렇게 13년 동안은 고아원을 키워내고 고아들의 아버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라오스로 간다는 얘기를 듣는 그런 곳을 갔다 왔고요. 또 한 곳 또 좋았던 게 그린 호스피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에서 지원받는 데를 갔는데 호스피스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암 환자 중에서도 어떻게 그 할 수 없는 말기 중에서도 이제 눈앞에 죽음을 둔 사람들이 이제 케어를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 힘든 식구들을 이제 돌보는데 그거를 진짜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네. 그래서 돌보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돌봄에 그게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곳만 간 게 아니라 저는 그다음에 때를지 국립공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게르 체험이라는 거를 해요. 게르 체험하고 말타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별보기 뭐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룻밤을 거기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천막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천막집 몽골의 천막집. 전통 네 전통 천막집 그 안에 그 들어가 몽골 텐트라는 게 그렇죠 몽골 텐트 네. 거기가 이렇게 저희가 여름에 갔잖아요. 한여름에 갔는데도 밤에는 장작을 떼야 돼요. 네. 추워요? 그래서 온도 추워요. 잘하시죠. 밤에는 그 안 추면 안 하면은 감기 걸린 사람도 있어요. 자다가 이게 불이 꺼져 버려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저녁에는 거기서 그 전통 음식이 있어요. 허르헉이라 그래가지고 허르헉. 예 허르헉 많이 보셨죠. 요즘 텔레비전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허르헉이라 그래서 양을 그냥 산채로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것을 이제 쪄서 먹는 그런 건데 그 양을 제가 처음부터 잡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충실히 하고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사실 12명이 갔어요. 12명이 갔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저하고 어떤 남자분.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보기 시작한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못 보겠죠. 근데 저는 그걸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켜보는데 그 양이 진짜 요만큼 단말마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칼을 배에다가 죄송해요. 푹 찔러요. 그럼 그게 이제 구멍이 사는 그게 손을 집어넣어요. 배 쪽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목까지 이르러서 숨통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장 안 아프게 죽이는 방법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분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끔찔끔찔 하는데 그냥 다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더니 사실은 그것도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아프게 죽이는 거 아닐까?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게 존중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게 정말 죽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미안하다는 어떤 그런 거? 어떤 잡는 사람조차 그 굉장히 경건하게 그걸 잡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도 양에다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아무 말 없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양 그래서 양에다 비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잡고 나서 숨이 끊어지니까 그때 이제 옷을 벗기듯이 옷을 벗기듯이 그 가죽을 쫙 해서 그만할까요? 그만해요. 네, 그만할게요. 이상해져요. 근데 저는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게 가죽을 벗겨놔서 그 고기만 남았을 때 그 고기를 저기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면 그 아주 애들 그 거즈 기저귀 네 거즈 그걸로 그걸 다 닦더라고요. 그것도 제단 같은 노릇을 딱 닦는데 너무 너무 경건한 느낌에. 이렇게 짜릿하게 이게 뭔가 오는데 그렇게 좋다는 건 좀 그렇고 경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들 때는 돌을 뜨겁게 달궈요. 그러고는 이렇게 모여놓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놓고는 푹 이렇게 그 김 올라오는 김에 그걸 익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눠줘서 먹는데 저는 사실 양고기 안 좋아해요. 여기서는 냄새 난다고 안 먹는데 거기서는 잘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잡은 걸 보고도 괜찮아요?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러고도 먹니? 그래서 그래. 네. 아니 그러면 잘 먹었어요. 양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 간도 안 하고 그냥 소금 간은 해요. 소금 간. 예, 소금 간은 하고 그 야채를 한국 사람들이라 그래서 야채를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뭐 감자, 거기 감자가 또 많이 있다 그래서 감자, 뭐 당근 이런 걸 넣어주셔가지고 좀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이야. 너무 참. 자세하게 얘기 드렸네요. 실감 나는데. 오늘 우리 그 와보숑 그 멤버 여러분 와보숑 FM 개국하고 자 떠나봅시다 첫 방송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할 그 이야기 보다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벌써 아쉬운 그러네요 진짜 종료해야 될 그런 그 이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참 여행. 말만 들어도 우리 가슴 설레죠. 네. 네. 그래요. 열심히 일한 당신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다 추억을 먹고 삽니다. 특히 여행에 대한 추억은 그 의미가
방금 우리가 장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처럼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나는 자 떠나봅시다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죠. 아, 아쉬워요. 뭔지 아쉬운 거 아쉬워요. 할 얘기 다 못했나? 다 못했어요? 어,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가버려요. 자, 그럼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마지막 네.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자, 다음에 여러분 봬요.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